지금은 스트링을 하나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스트링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보내줄 수가 있죠. default를 보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default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로데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default라고 하는 뭐의 메소드를 로데시에 증이되어 있는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default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베리어블이죠. 베리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efault 속에는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로데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이 이제 app.js 봤는데 요것을 요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가 alert가 되겠죠. 오브젝트를 우리가 얼러트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require 이걸 const에 하나 담겠습니다. const default 그대로 담죠. 이름은 뭐라고 생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default 이전에 쓰던 이름이니까 이렇게 적었고 1로 하거나 2로 하거나 3을 하거나 뭘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어떤 이름을 쓰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alert에서 default 그대로 이걸 그냥 그대로 alert 하게 되면 이건 오브젝트가 되니까 이건 좀 곤란하죠. 그렇죠? default에다가 중에서 a만 alert 해보죠. 그러면 a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a니까 1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웹팩을 컴파일을 하고 그러니까 웹팩을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번만 쓰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 번 돌리고 있는데 실제 개발 도중에 이렇게 웹팩을 여러 번 돌린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좀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npm run 다시 서버를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1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이게 웹팩의 역할입니다. 지금 보면 파티션 내에 로데시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디폴트를 만들고 디폴트를 보내주고 다시 app.js 보내주고 여기서 받아서 그 중에서 일부를 또다시 뽑아내고 여러 개의 파일과 라이브러리가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bundle.js라고 하는 하나의 파일로 딱 만들어내는 것. 그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만든 앱을 배포할 수 있게 해주죠.